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제어광 자체가 아마 본론 본 수업할 때 이것도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제어장치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어장치는 우리가 쿠계급으로 하면 게르프 제어라는 게 있고 페르프 제어계라는 게 있어. 게르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개방되어 있는 거야. 모든 제어장치는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제어장치한 게 있으면 어떤 제어장치가 있으면 반드시 입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뭔가 입력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어장치는 어떤 동작을 행한 다음에 이 제어장치가 어떤 동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제어장치는 공통이 어떤 제어장치가 있고 입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 게르프 제어계는 말 그대로 구성 자체가 입력이 들어가서 제어장치 거친 다음에 제어 대상에서 동작을 하고 여기서 비로소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장치 가장 간단한 구성 방법이죠. 그냥 입력 집어넣어 출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 게르프 제어계는 특징이 뭐냐? 장치가 제어장치 장치 자체가 간단하다. 간단하다. 그러면 간단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치비가 구성비가 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반면에 이 구성 자체가 입력이 출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력하고 출력하고 똑같지 않겠죠? 반드시 이 부분에서 뭐가 생겨요? 여기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에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오차를 갖다가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두 번째 제어장치의 게르프 제어계의 단점은 뭐냐면 오차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럼 오차가 발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밀도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치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는 커피 자판기는 그 장치 자체가 너무 고가이면 안 되겠죠.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싸게 만들어야 돼. 근데 커피 자판기에 오차가 생긴다 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어제 나온 커피 양하고 오늘 나온 커피 양의 미량이 차이가 났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커피 자판기들은 게르프 제어계로 만드는 거죠. 거기 반면에 페르프 제어계는요. 자, 기본 구성은 똑같아. 게르프 제어계고요. 입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어장치 거쳐서 여기서 동작을 한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건 똑같아. 그죠? 근데 저 오차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출력에서 다시 뽑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출력에서 다시 뽑아놔서 검출배 거친 다음에 얘를 다시 피드백 시켜서 입력하고 비교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교부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르프 제어계하고 페르프 제어계 가장 그 차이점 뭐냐면 비교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비교부에서 뭘 검출한 거예요? 요 비교부에서 오차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죠. 그럼 오차를 측정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제어장치 보내면 제어장치가 알아서 오차를 갖다가 수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나오는데 출력의 오차가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 거쳐서 오차가 또 생기면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오차가 어느 범위 내에 들 때까지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해. 피드백이 다른 말로 페르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페르프 시스템은, 페르프 제어계는, 자, 장점이 뭐냐면, 얘는 오차가 적다. 오차가 적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작 정확도가 높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제어장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 공장,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높아야죠. 아니면 한국이 추적하는 군사시설인 네이다망, 그런 것들은 오차가 적어야 돼요. 그 더군다나 또 속도도 빨라야 돼, 동작 속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대신 반면에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설치비가, 제작비가 월등히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이치가 거의 공통이에요. 좀 좋게, 정확하게, 속도도 빠르게 그렇게 만든다면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가격 싸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정확도 면에서는 좀 희생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야. 자, 이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어 장치는 두 가지가 있다. 게르프 제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프 제어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페로포즈 장치는 반드시 중요한 게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부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다음 중 게르포적이 없는 페로포적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반드시 페로포적 장치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부가 있다. 라는 게 보기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제어와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의무량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페로프 제어에 배웠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냐? 문제는 절대로 게르포 제어가 안 나오죠. 이제 중점적으로 페로프 제어 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페로프 제어를 갖다 좀 자세히 들여본 거야. 좀 전에 본 거 이건 간단하게 본 거고, 지금은 이제 이걸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페로프 제어 맞죠? 그죠? 페로프 제어 맞아요. 자, 입력이 들어가. 입력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이야. 그러니까 목표한 값이에요. 이 값과 일치하면 돼. 그러니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 입력 신호를 일단 기준 입력 요소에서 이 신호를 약간 바꿔줘. 우리가 다루기 좋은 신호로. 아셨죠?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랬을 때 기준 입력 신호에서 이 신호가 뭐냐면 기준 입력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사용하기 맞게끔 신호를 갖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어 요소에 들어가요. 이게 실제 있는 제어 장치예요. 그러면 제어 요소 안에 뭐가 있냐면 조절부가 있어. 그럼 여기 입력 신호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조절해 주는 거야. 그 양을 세밀하게. 그 다음에 조절 양을 갖다 여기다 보내주면 얘가 실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 요소에는 조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조작부가 있다.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언급에 대해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본 강의 때는 이거 또 해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신호가 이제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제어 대상에. 그랬을 때 동작 신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어 요소에. 그럼 얘 제어 요소는 뭐하냐면 동작 신호가 들어가서 조절부에 거쳐서 신호 바꿔주죠. 조작부에서 이 신호 갖다가 조작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오겠죠. 그 신호가 뭐냐? 바로 조작량이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출력 나와.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은 뭐가 빠졌어요? 오차를 갖다가 바꿔주는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출력에서 다시 끌고 가는 거지. 검출부 거쳐서 다시 여기서 얘가 뭐랬어요? 얘가 비교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비교해서 여기서 오차를 갖다가 우리가 또 감안내는 거죠. 계속 돌려주는 거야. 언제까지요? 오차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비교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작량이 있어야 된다. 이건 본 수업 때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이게 우리가 주로 쓰는 페르프 제어 시스템이야. 제어 장치는 이런 동작이다 이거지.